죽을 뻔했던 거 알아? 그래? 진짜 죽을 뻔했어. 차에 치여서. 그 뭐지? 대전에서 나중에 만나러 간다고 걸어가고 있었거든. 오빠 2탄 찍고 있었는데 차가 사고 났어. 차가 이제 지나치게 오빠처럼 이쪽으로 가고 있고 뭐 차가 이제 뒤에서 있는 거야. 차가 사고 났는데 운전자가 기절을 하고 기절한 상태에서 차가 그대로 가기로 가봤는데 그래서 오빠처럼이 흙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사람들 진짜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오늘의 레전드야. 다니라고 오빠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자식도 겉방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냐, 반갑다라니. 아, 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식사 하신 분들은, 네, 뭐 드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아직 안 드신 분들은, 네, 뭐 드실 건지 얘기해주세요. 저도 대단한 게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밖에 밖으로 나왔는데 진짜 잠만 자면 방송하는 새끼네. 저요? 저 못 먹어요. 저 맛없습니다. 누가 맛없어? 나 먹으면 돼. 어? 나를 먹을 거래. 누가 맛볼 기회나 줘봐. 어떤 맛인지. 어? 다양할 수도 있잖아. 좀 맛볼 기회나 줘봐. 이거 좀만 더 하자. 이걸 먹을까? 와, 글씨 되게 크게 나온다. 사진도 좋다. 반찬 불었다고. 아니 고기 못 먹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고기 사 먹으면 되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1인분에 12,000원짜리 먹는 건데 고급진 고기는 아니에요. 그냥 무한리 불평균 아닌가?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이 안 돼. 진짜 가난하면 인터넷 보고 시청이 못하지.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거냐? 뭔지 모르겠지만. 가난해. 개소리야. 가난해도 방송 볼 수 있지. 아, 그게 아니라. 가난하면 뭐 일하느냐 바빠가지고. 고기 반찬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사드세요 이러니까 거지랑 돈이 없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이나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인터넷 방송 못 본다 그랬지. 나도 가고 싶다고. 오세요.
오세요. 5만원 들고. 5만원 들고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 2시간 걸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먹는 거는 내가. 난 밥 먹었어. 아니면 뭐, 방송 보고 맥주 하자 하면 돼. 뭐여, 인싸 망치가 쏘는 거냐? 와무 요새 힘든디, 시이네. 반반 내면 되죠. 네. 너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 왜, 근데 왜 이래? 아, 어때요? 내가 가져간 거니까. 어제 많이 벌었어? 아니, 내가 가져간 거니까. 내가 가져간 거니까, 사실은. 수급 좀 됐나 보네, 어제. 나 오늘 일찍 올 거야. 오늘 일찍 와야 돼. 일요일 날 새벽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뭐한 어디 가? 어? 집으로 가. 왜? 응? 가족 인사? 응. 시골 가야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일찍 와야 돼. 밥만 먹고 가야 돼. 그래, 이거 먹여주고 아차산 4차 등반 체력 키워야지. 그죠? 네, 오늘. 우리 차민님은 그 뭐지? 어디 무슨 산 갔는데 그 뭐지? 파카 입거든. 파카. 파카 입고 갔다고? 파카 껴 입고 갔어. 나 토 나온다. 야, 파카 입고도 등산 했는데 너도 봐야지. 어? 지금은 전에 들어가서 화면에 찍어서 질 수 없잖아. 저도 갈 겁니다. 네. 파카이코? 파카이코 말고. 파카이코 갈 거야? 아, 안녕하세요. 파카이코 가면 레전드. 저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깨워줬습니다. 방금 전에 일어났어요, 방금 전에. 없다, 여기 더. 어제가 어딘가? 저 14시간 잤어요, 14시간. 어제 끝나자마자 바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 그거, 그 뭐냐, 핫식스 먹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핫식스 먹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고향 내려가는 거였다고요. 아니요, 광명의 고향이에요. 광명의 고향인데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남 공주로 갑니다, 공주가. 충남? 충남. 충남. 공주로 가요. 밤이 유명한 곳이죠, 밤. 박찬호 선수. 아, 그래? 거기 지금. 상우박 고양이. 아, 저 차 타고 갑니다. 제가 운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좀 더 가가지고 집에 가서 좀 더 자야 돼. 이거 아름 이거 먹어라. 아, 이거 같아. 저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300km 넘게 갔다 왔어요. 저번에도 갔다 왔어요. 시골. EBS 신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네가 운전한다고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식사가 되겠구나 시인해. 예, 방해 수상해 감사합니다. 오겹살은 껍데기까지 있는 거. 삼겹살은 껍데기가 없어요. 마지막 식사 아닙니다.
더워? 너 왜 이렇게 덥냐? 맛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고기 없으면 밥상 기어 먹는다고. 고기에서 아 엄마 나 고기 반찬 고기 반찬 필요하던가.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비족이야. 삼지가 여기 아니 삼지가 나수 형님이면은 느낌 파도세잖아. 아유 가져가 말고 한다. 먹어. 아 진짜 토비타 신치 갔는데 예쁜 애들. 아 네 피자는 예외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인데 피자는 그냥 빵에다가 치즈만 올려져 있어도 맛있어. 렌즐도아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옆에 성시경 닮은 분 누구예요? 앤더니 쿠키하게 라면에 그냥 먼저 도비타 신치가 어디예요? 저는 순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네, 거의 토비타 신친가 거기 가서 안 되고 순결 지켰다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만 말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만 목소리를 찔려서 말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골마! 구경났어! 네, 이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어? 네, 여러분들, 외화가는 스님 안녕하세요. 그럴 수 못할 것 같아. 너 옆에 있으면 가능해. 나한 말 더 해. 나는 바로 고개 숙여서 사과할 건데. 나는 바로 고개 숙여서 사과할 건데. 아이, 이상이 정신병자가 방송만 키면 정신병 생긴다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이제 그냥 평소에는 지가 조용하거든. 방송 키면 간통 키가 발동하나 봐. 아니, 제발 이런 여기가 공공연이냐? 공공연복을 다 가졌어,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가 돈 냈잖아. 여기 우리가 전세 낸 거야. 야, 여러분들, 이 공간만큼은 제가 전세 낸 거예요. 그냥 공공만. 안 그래? 아, 네. S님 오늘 안 오기로 했습니다. 왜냐, 네. 제가 좀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저 운전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가, 일찍 끄고 네. 운전하러 가. 시골 내려가요, 시골. 조만간 손절 하려고요. 당시야 만부야 버리자 이래가지고. 너 나 손절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언제 한 거? 장담하는 데 힘이 걸린다.
아, 저번에 대청 갔을 때 시비 걸렸어? 네, 뭐라고? 그, 여러분들, 제가 그 티셔츠, 여친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아, 맞아. 씻어. 그거 입고 지나가고 있는데, 야, 허리 목걸이! 막 이러더라고요. 허리 목걸이! 막 목걸이 걸고 있잖아. 아. 뒤에 있는 애들, 어, 일진들, 일진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길래 제가, 야! 뒤돌아보니까 네,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건 지연 나는 소리 지르는 건 지연 나는. 아 소리 지르는 건 지연 나는. 지연. 소리 한번 딱 사자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딱 뒤돌아보니까 네, 그냥 가더라고요. 어, 저 완전 미친 놈인가 보다 하고. 네, 잠깐만요. 아, 밥 좀 달라 해라. 밥, 밥. 내가 신나게 달라. 소녀님 어?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몰골이네. 어제는 아. 사람이 아니었는데 카메라 돌 때만큼은 무서운 게 없는 와모우님을 응원합니다. 아, 네, 소녀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이시 안 디모띠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주겠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면서 네, 저희랑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궁금한 거 있다. 네, 아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 망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사이다 먹을게. 월요일 날 쉬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 보고.
아, 제가 오늘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운전해야 돼요. 충남까지 운전해야 돼요. 충남. 언제 가는데? 어? 한 12시 반? 1시? 그러면은 밥 먹고 늦게 있다 하면 되겠다. 안에 들어가서 조금 자야 돼. 어차피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신님 안녕하세요. 아,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가는데 두세 시간이면 가지 않나요? 네. 제가 운전을 네, 초보여가지고 한 3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내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어, 뭐? 간단히 가게 뭐? 내가 원래 안정적으로. 친구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쌍둥이여가지고 대한민국. 저기 네, 그 중에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차돌박이 아니고 우삼겹이에요. 우삼겹. 아침상 가려면 많이 먹어도 해야 돼. 많이 먹고 한다면 나 다음번에 아침상 가면 되지. 같이 갈 거지? 맞아. 아, 욕구 좀 봐. 나 안 가. 안 될 거야? 아니, 아침상 무대 좀 그냥 책임시켜. 아니, 너가 자꾸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아, 근데 이게, 콘텐츠로 써먹기 좋더라고. 아, 그건 맞지. 근데 이제 슬슬 이제 너무 내절이야. 이제 중간에. 아, 알았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 아트상 가잖아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마지막이고요. 아, 무조건 네, 성공을 해야지.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성공은 하고 끝내야지 그래도. 아, 여기 1인 얼마냐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삼겹살 11,000원. 삼겹살 우삼겹 12,000원. 우삼겹 13,000원. 여기 괜찮은 게 우삼겹이 약간 버터 맛이 나요. 버터를 갖다 발라놓은 것 같아요. 버터 살짝 발라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필된 건 아닌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버터 발라놓은 것 같아요.
차이가 예민하구나. 그냥 아니 확실하게 차이네. 버터 발라놨어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싸요. 여기를 알게 된 이유가 하얀 사거리거든요. 하얀 사거리. 여기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라이언 그 헬스고 그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카카오티비 아냐고 그러니까 알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해도 되냐 그러니까 방송해도 된대요. 위치 설정을 잘못했어. 저기 앉으고. 아니 저기 자리 넘어왔으면 저긴 진짜 시험에 가볍더라고. 소주하면 소주 먹고 싶긴 하더라. 여기 인상점에 소주 먹고 맛있긴 하더라. 가보긴 괜찮아. 여기 술 마시고 이게. 아 근데 그때 거기 갈비찜 왜 망했냐? 그 정모했던 갈비찜 망했어요. 바뀌었어. 그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만 바꾼 거야? 주인이 팔은 날이 힘들었어. 아 그래? 갈비 거기 그리고 이제 막 그 그냥 일반 갈비만 주는 게 아니라 삼겹살이랑 닭갈비도 무한으로. 나 태진이 친구랑 거기 가. 아 그래? 오. 거기로 가도 되고 아니야. 그냥 중립으로 나와. 바뀌었대요. 네. 와 바뀌었다고요. 와 바뀌었어? 제가 가서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도 조만간 망하지. 아니겠지?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데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진짜 하안동은 별로, 네, 많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철사는 진짜 계속 바뀌어요. 철사는 그 임대료가 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2년 이상 버티는 집이 없어요. 2년 이상 버티는 집. 아, 안녕하세요. 너 좀 바람 뭐냐, 너는? 어? 나는 바람 조금 많이 안 와. 진짜 조금만, 나도 더워. 지금 땀 지금. 아, 그랬지? 땀 나고 있어. 광명에서 27년, 대천에서 2년, 대천에서 2년, 광명에서 27년 반갑습니다. 엔젤두아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쌈 싸서 서로 먹여주세요. 쌈 싸서 서로 먹여달라는데 쿠키 한 개예요? 그렇게 줘도 안 해요. 어? 그렇게 줘도 안 해요. 안 한다는데요? 엔젤님 제가 안 한대요. 빨리 할 수 있게 금융치료를 해주세요. 금융치료. 이 친구 병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방송하기 싫은 병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융치료가 다릅니다. 네. 싫은 건 아닌데 아, 난 진짜 이런 건 못하겠어. 진짜로. 아 그래? 어. 아 눈치가 너무 보여. 진짜. 아 뭐 이렇게 눈치를 봐. 아는 사람 있을까? 여기 바로 뒤에. 여러분들 바로 옆에. 아는 사람 보통 진짜 그냥. 지금 여기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네. 오로라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저 새끼 엊그제는 방송 좋았나 열심히 할 것 같이 말하더니. 오로라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오로라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너 아차산 타러 가자. 아차산 가자. 다음주에. 다음주에 같이 가자. 나는 왜 자꾸 엮이는 거야? 난 그냥 그렇게 딱 구독상과 구독상으로 대처하고 깔끔하게 방송 끝냈으면 좋잖아. 왜 그렇게 도전하러 가는 거야? 가야지.
솔직히 자기가 좀 뭐라 보기 싫은 채팅은 이 악물고 안 보면서 아까 사람도 좀 이 악물고 무시하는 거 같은데 나 이 악물고 무시 안 해. 보기 싫은 채팅 제가 언제 무시한 적 있나요? 좀 얘기하고 한 다음에 님은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언제 무시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너 빗물로 샤워하던 그 초심 어디 갔어? 이미 잃었어? 아니 그거는 그거 아 지금도 솔직히 막말로 뭐지? 그에 대한 뭐 합당한 민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아 그래? 아 이제 너가 여기... 머리가 좀 커졌다 이제? 아 뭐 개소리야. 아니야. 아 여기가 공공장소여서 그렇다. 그래. 그거지?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대요. 매기는 거 좀 늘었네. 와 이제 말까지 내렸다 이 새끼야. 그 시간에 동명까지 데려다 좀 출근하시는데. 그니까 나 진짜 너무 미안했대. 진짜 그 남은 거 다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신랑이만 버리면 좀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네 제가 사주는 겁니다. 제가 먹자고 가자고 그런 거야. 먼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사줘야지. 그런데 불러놓고 한다. 여런데 야,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래놓고 야, 네가 사주는 거지 이러면은 그거 진짜, 진짜 그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네, 가자고 한 사람이 사줘야지. 아니 가자고 한 사람이 사주는 게 아니고 밥만 내도 상관도 없는데 불러. 나 밥 먹으러 가. 친구가 있어. 네,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 친구 걔는 그 뭐냐 뭐 자기가 뭐 잃어버릴까봐 지갑도 안 들고 다니고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도 심지어 안 들고. 아 진짜. 그러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갔다가 너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와. 그 정도예요 여러분. 무섭다.
강박증 같은 게 있나? 저번에 저 잠깐 네, 한 10분인가 20분 네, 그 안양철 돈다고 켰을 때 네, 그때 들어오신 분들 아실 텐데 네, 그때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안양철 같이 들어오신 아니? 홍환이라고 누구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걔는 밖에서 어떻게 생활해? 네? 걔 밖에서 얻어먹지? 회사원들 자기 회사원들한테 얻어먹어? 아니 그 친구들한테 얻어먹으면 뭐 나 다음에 다시 사주거나 그러겠네? 아니 사주 이쁘다 그러니까? 아 그래 아니 지가 사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안 사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거를 친구랑 대여다니야 와 나 같으면은 와, 그래가지고 걔 그 거의 다 손절당했어 그러니까 나도 바로 팔콕 진짜로 와. 나도 내가 걔한테 먼저 연락 안 해 나도 나 저도 제가 먼저 연락 안 했어 대단한 진짜 친구인데 걔한테 얻어먹은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레전드야 진짜 그래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봐봐 야, 내가 너 사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적 있었어요 뭐냐 삼겹살 무한리필 집에서 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호구 암호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삼겹살 무한리필 집에서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뭐 갈게 그래가지고 가서 샀는데 그 다른 것도 좀 시켜서 먹어야지 삼겹살 무한리필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무우팬님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우도 겨울 파카 입고 등산 가자. 아, 겨울 파카 입고 등산 가자고요? 네, 겨울 파카 입고 등산 가자고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아니,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아침에 갈게. 다음 주에 도전 한번 해볼까요? 네가 좋아하는 아침에 가면 되지. 아차사 한번 가볼까요? 아, 괜찮고 안 쫄아. 내가 물 다 많이 넣어놨어. 이거 너무 뜨거워서. 이거 불 잠깐 꺼놓으면 안 될까? 잠깐 꺼놓죠. 너무 덥잖아. 여튼. 뭐냐 친구가 무한리필 삼겹살을 사준다고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가 짠돌이 친구가 갔어요 갔는데 하면 당연히 막 뭐냐 이거 뭐지 이거 밥이랑 그리고 음료수 같은 거 시킬 거 아니에요 밥이랑 음료수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근데 다 계산하고 나서 이게 고깃값만 계산하겠다고 나머지는 너네가 계산하라고 음악 인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나도님이랑 어퍼차님 합방하는데 네 명 합방하면 어떨까요? 내가 특히 내려왔는데 얘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힘들고 네, 저는 가능한데 네, 그냥 민규와 망시가 힘들지 않을까요? 민규와 망시 네. 오케이 망시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망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님들을 부르게 해서 미안하잖아 네, 왜 저러냐고요? 뭔 소리야? 네, 지금 네,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누가 왜 저러냐고요? 고깃값만 자기가 고깃값만 내기로 할지 누가 내가 언제 밥이나 이거 음료수 사주겠다고 했냐? 그냥 고깃값 딱 3만원만 낸다. 4명이서 갔는데 고기가 1인당 만원이거든요? 3만원만 내겠다. 나머지는 너희가 계산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짠드립니다. 아. 사주고도 욕먹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이게 뭐지? 방송국, KBS 방송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KBS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경주? 경주랑 같이. 경주랑 아니잖아. 경주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 아, 진짜.
삼겹살이랑 우삼겹 무한리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가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오이시, 김오띠. 가오병소 아니냐고요? 자, 물어볼까요? 뭘 물어봐? 뭘 물어볼까? 어? 고기 좀 달라고 해. 고기 네 먹을 만큼 있으면 나 배불러. 나 점심한 3시, 4시쯤에 먹어가지고. 우삼겹 밥만 시켜. 우삼겹 조금만 달라 그래. 이게 먹고. 된장국에 밥이랑 먹으면 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음악인생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옆에 안경 쓴 아이도 망치 닮은 듯. 옆에 안경 쓴 아이도 망치 닮은 듯. 저요? 아니, 저쪽에. 여러분들 저기 지금 옆에 우리 찍히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저희 동창입니다.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한 명 아는 애인데 이제 저하고 이제 눈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인사도 안 해요. 저희도 쿨하게 무시하게 했습니다. 찐다 그럼 니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나도 그거 마인드 그래 미친놈 들이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니랑 성환이랑 다른 게 뭐야 이 새끼야. 아니 뭐 인사하다네 어? 화나네? 뭐 이건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저도 근데 뭐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저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매한 거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저 새끼가 생각하네. 나도 무식해. 이건 아니야 정말. 아 그냥 알았어. 가만히 밥 먹자. 가만히 밥 먹자. 그러면 제가 졌습니다. 아 유미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가 밥 먹자고 할 줄 알았으면 밥 안 먹긴 하고. 아 그래? 근데 좀 늦게 일어났어. 4시쯤에 이사포스트 먹는 거. 아이스크림 막 먹는 거. 아직 고기가 안 왔어, 고기가. 니가 덜어줘. 나 손가락에 공룡이 다 있어. 고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거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 같이 이렇게 같은 숟가락에 넣고 퍼먹는 거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같은 숟가락에다 넣고 먹는 거 보면은 홀리 쉣! 막 이러나요? 맞아. 아 홀리 쉣까지는 아니고 더러워 보이긴 한데 걔들 더러 먹는 거. 아 그런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다 있어. 더러 먹으라고 하더라고. 네,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번 느껴봐야지. 와! 이거 같이 퍼먹으면 안 되나? 숟가락 숟가락 먹어야 돼? 어. 여기다가 막 넣어서도 먹던데. 아, 서로 먹을 때 거, 먹을 거 한 번 따로 먹는 거. 하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인 식당 이렇게.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상 식사는 태평양 전쟁 6.25 거쳐오면서 정착. 네, 그러니까요, 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도 원래 1인상이었어요. 1인상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이제
이제 네, 넘어가면서 이제 녹그릇이랑 쇠그릇 이런 거 일제시대 때 다 뺏기잖아. 어? 뺏겨가지고 이제 그릇을 여러 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상 차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한 곳에다 다 몰아서 이제 먹게 돼서 그게 정착된 거죠. 근데 와무 방송을 보면 뭐다? 네. 가다가도, 네, 아, 보다가도 이제 새로운 상식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너네들 왜 이렇게 된 줄 아냐고. 어? 얘기해가지고 딱 얘기해주면 와, 너 진짜 아는 게 많구나. 박식하구나 하고. 아니 맞잖아. 아, 나 처음 너도 몰랐지. 아, 나 몰랐으니까 그렇게 반응해도 와 정말 대단한 정보를 얻었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써먹으라고. 어? 아,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다 친구야. 밥도 얻어먹으면서 음식까지 이런 음식까지 감정이 친구가 있다니 정말 고맙다. 많이 먹어. 애매하게 기억나는 완무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되냐? 네, 그래도 됩니다. 너 혹시 카카오 TV 보니? 거기서 완무라는 PD가 있는데 그 PD가 알려준 거야. 딱 해주시면 돼요. 출처 같은 거 네, 꼭 남기세요. 딱 보고 1차로 허락을 받은 게, 1차로 허락을 받은 게, 이, 여기에서 이제 광고를 뿌리려고, 광고 전단지 뿌리려고 나온 라이언 탈 쓰고 돌아다니는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았고요. 2차로 여기 왔을 때, 여기 주인 아저씨 있거든요. 주인 아저씨한테, 네, 여기서 방송해도 되나요? 물어보고 한다. 아,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허락을 받고 해요. 아니요라고 해보니까 뭐라고 했지? 아, 아니요. 아, 안 받았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형님. 이양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국밥 정신이 참 투철한 사람. 저는 이케아를 가든, 코스트코로 가든, 네. 다 물어봐. 다 물어보고 갑니다. 다 물어보고 가요. 저는 다 물어보고 갑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안 들어가요. 그 짱퉁 라이언 아저씨가, 예. 카카오 TV 안다고 하더라고요. 탔을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역행 방송 보시죠. 모르겠네. 여름 말고 저번에 그때가 언제였어? 마이어 나왔을 때? 아니 그때가 봄? 봄이었나? 라이언 여기 알바 만났을 때가 언제야? 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한여름에 라이언 탈수고 알바 시키냐고. 그때는 공개였고 지금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마늘이 바닥에 이 정도는 남겨도 뭐 별로 안 할까? 예전 바닥에 볼 거고. 시원한데 가슴 빨리 하나만 더 주세요. 나 나랑 반만 나눠줘. 하나. 뭐 먹을 거야, 미소? 뭐 아무 것도 없어. 콜라 하나. 알바 귀엽네. 근데 알바 귀엽네. 왜? 잘했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바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지 많이 안 들어가네. 이것만 먹어. 와, 시켰다, 가자. 아, 여기 너무 덥다. 빨리 나오자. 덥지. EBS 신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우가 요새 알바들 구경하려고 식당 자주 오는 꼬만 씨. 지금 맨날 집에서 찐자처럼 있다가 좀 나와봅니다. 밖에서 사람 구경하면 재밌더라고. 그건 맞아. 사람 구경만큼 재밌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구경하는 순간들은 재밌어. 나도 저번에 한강 진짜 처음 갔을 때 그때 진짜 존나 신기했어. 아, 그래? 강북으로 처음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 아, 이런 장소도 있구나. 아, 이거 남 5개 남았는데, 5개 남았는데 이거 싸우고 싶다. 예, 무한리필 집이에요, 무한리필 집. 땀이 이렇게 가냐? 땀으로 샤워한다, 샤워. 그치?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시원할 것 같아. 진짜 뭔가 기회 때문에. 아니, 우리 이번에 이제 8페이지 나가고 있는 거 같아. 밥을 처음에 1,000원이고 그 다음 제품이다. 3개만 먹어. 남북에 싸가지고 형 주자고? 거기다 넣어. 근데 배고프죠? 오늘 저녁은 네, 우삼겹입니다. 오늘 저녁 우삼겹. 우삼겹 맛있네. 여기가 맛있는 게 플레터 발라놓은 것 같아. 나도 맨 처음에는 여기 와서 우삼겹이 진짜 좋아서 우삼겹 먹었어. 아, 그래? 이거 기름에 찍어먹는 거 좋아했어? 기름장 찍어먹는 거. 나와 어디잖아. 그러니까 네, 찌개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찌개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와,
아, 이렇게 옥석지근 아니야, 여기. 너무 더워. 저거 좀 옮겨보고 싶다. 그러니까, 맞아. 얘기를 못해요? 얘가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얘가 말을 크게 하면 말을 크게 해야 들릴 것 같긴 한데 말 안 하고 채팅으로 들었거든요. 아까 이거 찍다가 너무 내가 그게 찍다가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아 별로 먹지마. 너 이따가 또 한번 잔다면 탈락다. 남겨 그냥 소액을 먹지 마. 공기로 먹는 게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왜 그 소리 했는지 알겠어요. 그냥 돼지처럼 이렇게 처먹고 아파서 모르는 것 같아요. 강명 어디냐고, 여기 강명 하안사거리, 하안사거리는 풍년집이라는 곳이고요. 네. 삼겹살 플러스 우삼겹 해가지고 1인당 12,000원에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킬 때 한 공기에 시키면 1,000원이거든요. 이거 시키고 한 다음에 나머지 밥 퍼가지고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에다 공기 섞어서 먹었네. 요걸로 해다 먹어야 돼. 그때 뭐지? 스타 뭐 4개 해가지고 4개도 아니었거든? 근데 갑자기 햇불닭을 먹으래. 근데 안 먹는다고 했더니 그 어떤 분이 쿠키 쿠키 주면서 한 햇불닭 하나에 100개라고 이런 거 400개 주셔가지고 2명에서 가기 딱 좋은 거지. 그냥 한 명, 그러니까 고기 무한에 이 정도면은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밥 포함해서 1인당 한 13,000원 정도. 생생정보통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족발 6종 무한리필 만원에 팔라 이런 데도 있어.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 원래 여기 철산에도 족발이랑 부산 무한리필 있었어? 근데 거기가 망한 게 왜 망했냐면은 족발이랑 부산 무한리필은 사람 진짜 다밀박을 했다? 근데 거기 나중에 혹시 적잖았는지 무한리필에서 일반집으로 바꾼 거야. 아, 일반집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가게 이름 그대로 하고 이제 무한리필 끝났다고. 사람들이 무한리필 끝나자마자 손절에 지금 바로 망했어. 근데 이제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16,000원인가? 맛도 맛있었어.
다 먹어. 얼마 없겠네. 강명 파티들 많다. 왜? 네? 지금 계속 한 분이 지금 저기 유코 아울렛 쪽에 있는데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죠. 멀지 않아요. 하안사거리에서 구단지 쪽으로 오시면 돼요. 구단지. 이게 맨날 다 일하는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고구마니 사는 거 그래? 손님으로 와가지고 방송에서 오늘 왜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인사 쓰세요? 맨날 일하는 거 보면 안 되고 힘들거든요 하고 있던데 왜 도대체 막 힘들다고 칭칭거리는지 모르겠대. 그때만 좀 여유 있는 건데 그 모습만 보고 해야 돼. 파리로 콜라요? 파리로 콜라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안 팔아요. 파리로 콜라 맛있지? 광복 콜라잖아요. 광복 콜라. 아, 밥 먹으니까 몸이 무겁다. 아, 눈도 무겁고 피곤해 갑자기? 오늘 방송 안 할 거야? 아, 어? 아. 오늘 방송 쉬게? 아 몰라. 모르겠어. 원래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원래 8시 밤에 켜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맨날 8시 켠다고 해서 8시 켜려고 했는데 마침 네가 딱 불러가지고. 안 하겠지. 안 하겠네. 갈래? 먹지 마. 가자.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이거 내 거였나? 이거? 어? 내 거야. 네 거야. 네 거. 입고 우산 들고 가자. 들고 가죠. 네, 망시 좀 끌고 돌아다닐 거예요. 야, 그거 안 들고 왔냐? 어? 그렇지. 아, 네. 가자. 가세요. 아, 저쪽으로 하자고? 오케이. 32,000원이 32,000원. 32,000원에 이 정도면 근데 맛있게 잘 먹었지? 배파? 어제 소고기 먹방한 사람 맞냐고요? 어제? 어제 소고기 안 먹었어요. 어제 저 24시간 방송했어요. 아, 야, 밖에 나오니까 엄청 시원하다. 응. 밖에 엄청 시원해요, 여러분들. 네, 아이스크림도, 네, 아이스크림 지금 먹으러 갈 겁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지? 아싸, 내가 홀리스틱 올라가야지. 미안하다. 식당 아이스크림 없는 것 같은데요? 있나? 어제 제가 수박이랑 네, 컵라면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어우, 배불러라. 아, 시원해. 어제 마지막에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한 4시간 전쯤부터는 그냥 응. 시간만 보더만. 아, 그래? 어. 아니야, 나 게임 하면서 했어.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정도는 황왕씨님이 써주시나요?
아이스 끼끼 정도는 황망신님이 싸주시네요. 아, 그러겠죠? 네. 용식이는 컵라면에 밥 말아 먹었다고요? 잘하셨어요. 네. 컵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맛있는 거야? 네. 이 친구 너무 키가 큰 것 같아. 다들 막 위험을 느껴가지고 빨리 비키라고. 그런데 저희 앞에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저 앞에 사람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막 네, 거기 통솔하는 리더가 이제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뒤에 돌아봤는데요. 이만한 애가 있으니까 네, 다들 비켜주더라고요. 와 진짜 키 크다. 아 그래? 좋았어 그래서? 좋진 않아. 아 좋진 않았어? 맨날 듣는 소리인데? 오 여기 시원하다. 시원해. 아이스크림 뭐 먹을까요? 역시 엄마는 외계인이겠지? 너는 뭐 먹을 거야? 맛있을 거 먹겠다. 키 작다고 보다는 좋잖아요. 그죠? 민트 초코 먹자고요? 야, 나 더블 주니어로 해가지고, 어? 민트 초코랑, 어? 그리고 엄마는 여기 하나씩 해. 알지? 그래서 더블 주니어로 하겠습니다. 더블 주니어 민트 초코랑 엄마는 외계인. 어? 레귤러는 더 크지. 알이 더 크지. 어? 주니어면 돼. 지금 그거랑. 민트 초코 저희가 먹으려고요. 네, 먹자고 하니까. 네. 자니까. 와 여러분들 카카오 여기 납치되었다. 카카오 납치당했어요. 오, 이거 얼마야? 29,000원? 뭐야? 복스바니 생일 파티다. 맛있겠다. 먹어서 카카오 응원하자고요? 나눠 먹는 맞추원? 사서 먹자고?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밥값하고 똑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거 밥값하고 똑같은데요? 아까 32,000원 나왔거든요? 32,000원짜리? 어 컵 아이스크림 롤? 네, 근데 엄청 비싸요. 저번에 이것도 먹었었는데, 어. 아이고, 허리야. 오늘 운동 허리에 너무 안 좋다. 잘못 운동했나 봐. 오늘은 천을 가졌어. 어 맞아 골라먹는 와추 그거 먹었었어. 형 니랑 연기가 잘해야 돼. 여기가 저 헐렁해져가지고 하도 떨어뜨리니까. 잘 꽂아봐. 세게 꽂아야 되는구나. 이따 갈 때 우산 놓고 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 말해 주세요.
아,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레귤러로 시켜줘라 할게요. 2인만에 먹는다. 네가 이거 들고 이렇게 해봐. 보여줘봐. 그래서 제가 이렇거든요. 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누나 조금이죠. 야 이거 진짜 2인만 먹겠네 너는. 와. 우산을 왜 버려? 제가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망치가 먹기에는 좀 짠한 것 같아요. 네, 민트 초코하고, 엄마는 여기, 민트 초코하고, 네, 엄마는 여기. 두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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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트 초코. 어 민트 초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설마 이거를 나눠 먹겠어요? 제가 따로 있어. 나 혼자 먹어도 하나 더 시켰겠다. 이게 뭐가 있는 거지? 그 정도인데 쓴쓰미가 돼 있나 아닌가? 원래 먹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말아야 돼. 먹고 살려고 진짜로 먹는 건데. 오, 너 맛있다. 상큼한데? 무슨 누가?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신님 그래서 약속대로 주말에 공포게임 해주시는 거죠? 이번 주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오, 상큼하네. 하기차게 잘 쿠키하게 감사합니다. 공포게임이요? 나도 공포게임 한번 해야 되는데. 찾아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 많이 있더만 공포게임. 한글한 배치가 안 돼 있는 게 많아서. 아 근데 왜 자꾸 공포게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심장 떨어질 것 같은 것도 한데 진짜로. 야 뭐야? 무서워. 그러니까 계속 막 튀어나오니까 심장이 진짜 무리가 없는 거야 진짜. 막 이렇게 소름 돋게 만드는 그 스토리로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거보다 확 튀어나오는 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그런 게 더 무서워. 안 떨어져 죽겠어 진짜로. 너도 빨리 프레디에 피자 가게. 그거는 별로 안 무섭지 않아? 무서워. 아, 그 그래픽이 꼭 굳이잖아. 이게 너무 옛날 거잖아. 무서워 해봐. 프렌즈 시작하기. 아, 이거 멀띵하다. 멋있네. 이거 먹으니까? 와, 나 머리 띵 안 잡고 진짜 멋있는데. 나이도 먹기 힘들나 보다. 템파인에서 VR한 게 컸나야 돼? 아, 그래. 아, 근데 VR이 진짜, 와, 장난 아니더라. 어지러워. 아니, 난 VR은 어지럽진 않았어. 아, 그래? 어지럽진 않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이렇게 게임을 마우스 눌러본 건데, 이게 시선 처리가 내가 반대로 가는 거잖아. 와, 느낌이 다르더라. 그래? 진짜 그래픽 좋은 게임으로 VR하면 기절할 것 같아. 무섭지? 근데 VR 제품 나왔어. 너는 맛없는 일단 민트 초코부터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엄마는 외계인 먹겠습니다. 어때? 근데 그 민트 초코를 매겼어야 되냐? 민트 초코 맨날 여기 올 때마다 먹으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치약 먹는 느낌이야. 2080. 하이킹급 되면 진짜 괜히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형은 안 가고 있냐? 지금 이제 야구. 아, 야구? 진짜 아니야. 방송한 사람이 없어. 그냥
차라리 옛날에 경쟁이 치열했어도 방송하는 사람만큼 PD가 많았으면 그때가 훨씬 나아. 치약 비싼 거에는 윈터 허브 안 들어있네. 이 사람만 사서 얼마나 맨날 같이 다니시는데 사귀나요? 사귀나요? 우리 근데 사귀면 둘 다 몸소 탈출할 수 있고 어? 둘 다 마법사 안 돼? 존나 털나 진짜 첫 여자친구 아니 첫 남자친구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저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내일은 아마 방송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시골에서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갔다 뭐 언제 모르겠어. 언제 올지 이렇게 보니까 또 살 많이 빠졌다.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두 분 이쁜 사랑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활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월요일날도 회방하자 모르겠어. 할지 안 할지 일단은 일요일날은 확실히 못 키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고 가는 거는 아버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이제 화폐 아 이번 너무 시달렸어. 너 휴가 안 해? 휴가 없어? 없어, 휴가 없어. 대학 측에 파견직이어서 휴가 같은 거 없어. 그래? 노예였어. 그냥 노예야? 나 휴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휴가 갈 수는 있는데, 월차, 연차,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까야 돼. 월급에서 돈을 까고, 네가 휴가를 내야 돼. 야, 맞지. 딱 12월까지만 하고 시력도 타면서 대박이었어. 시력도 한 3달 나오지 않나? 어. 3달 넘게 나오잖아. 그게 근속일에 그게 따라 다르다? 1분기, 2분기 막 이렇게 해서 나누지 않냐? 너 몇 개월 동안 타는 거 같은데? 옛날에 와서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탔더라? 정확히 몇 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 머리 안 잘랐어요. 머리 기른 건데 오히려 저 10일 날마다 잘라요. 10일 월급 날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잘라? 원래는 이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넘기고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머리 완전 귀찮아가지고. 와 머리 존나 크네. 그러니까 14시간 잤는데 또 졸려요. 어제 부작용인가 봐. 화면이 멈추고 소리만 들린다고? 지금 이렇게 했다. 뭐야 왜 이래? 잠깐만. 나도 내 것만 곱한 줄 알았는데. 바뀌었나? 보여? 안 바뀌어? 모르겠는데. 여기 버퍼 안 걸리는데? 뭐야 소리만 들려? 나 마지막 표정 같이 눈 한쪽만 감겼어. 그러네. 여러분들 네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끊기지도 않고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멈춘 것 같네. 각지되겠는데? 뭐지? 이거 잘 되고 있는데? 분명히 네, 지금 끊기는 것도 없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네. 입술이 야하다고요?
뭐 왜 이러냐? 야, 나갔다 들어와 봐. 나갔다 한번 들어와 봐. 난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채팅창이랑 소리만 살아 있다고요? 뭐지 이거? 안 돼. 화면 멈추고 채팅창이랑 소리만 살아 있다고요? 네, 카카오가 그냥 버그인 것 같은데? 트위치하고 유튜브는 잘 나와요? 근데 트위치 유튜브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트위치는? 트위치 한번 봐봐. 네, 그. 눈을 이상하게 감았네? 안돼 다 박제야. 아, 다 박제야? 그 멈췄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멈췄네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슬슬 방종하고 박제된 김에 이거 슬슬 방종하고 저는 이제 시골 갈 준비하겠습니다. 시골 갈 준비하고 폰 바꾸자고. 이거 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한데 이거. 왜 박제가 된 거지? 이거? 왜 박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창 올라가요? 채팅창 올라가? 이거 화면에서 채팅창 올라가? 보자. 채팅창 올라가? 아까 올 채팅창 올라간 것 같던데? 네? 근데 채팅창 올라가는지 확인 좀 하게 여러분들. 네, 시골 가기 전에 휴방문자 한번 남겨가자고. 알겠어. 되는데? 채팅창 올라가? 아니, 그니까, 니 거 말고, 이걸. 아. 이거 잘 돼. 아, 화면이 멈춘 거구나, 이거. 그니까. 왜 이러는 거지? 뭐가 문제지, 이거?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나는. 여튼. 네, 이거 랩하네. 그런데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화면 멈춘 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면 멈춘 김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네. 내일은 쉬고 내일 모레 쉴지 안 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뭐냐 와무 카페 와무 팬카페 거기다가 네. 휴방 공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와무 팬카페도 있어? 여튼 네 이렇게 하고요.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방송할 때는 그 뭐냐 엘더스크롤 모로윈드 남은 거 이제 다 천왕으로 클리어 해버리고 그러한 다음에 네 희마매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